허가의 의미로 제가 풀스쿼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 놓치겠습니다. 척추라고요? 아,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야 돼?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이상한데? 아니죠? 이 정도? 야, 힘들다 이거. 아니, 약간 여기가 살짝 쨍기는데? 이게 맛있게 먹은 거겠지? 아, 진짜 하프로 한 개 하셨네. 잠깐만. 아, 그런데. 아. 이거 뭐예요? 최근 김종국 채널 논란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논란이, 무슨 논란이 있었어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2024년 9월 26일에 올라온 김종국 채널 영상에 대해서 해명하고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계란님 진짜 하프로 하프도 못 앉으면서 풀스쿼트라고 웃기는 게 뒤에서 보는데 너무 킥받는 거야. 몸이 안 좋으신 건 아는데 내가 여기서 김종국님 앞에서 내가 뒤에서 까불기도 좀 그렇고. 당시 저는 현장에 있던 파워리프팅을 즐겨하는 우리 채널 PD님들에게 스쿼트를 주장하였고 하프 판정을 주던 PD님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맞습니다. 해당 영상의 스쿼트는 풀스쿼트가 아닙니다. 여기 슬개골 하단까지 가야만 풀스쿼트입니다. 앞으로는 에스터치 그레스, 항문이 잔디에 닿을 때까지 깊게 ATG 스쿼트를 위해 재활하는 김결연이 되겠습니다. 뭐요? 아니, 해명하는 거는 이해해. 노래 홍보까지 하는 거 막 그때 운동한다고 노래 홍보 못해서 혼났거든요. 네, 저희 매니저님이 끝나고 아니 그래도 노래의 얘기는 해주셨어요 저 이러면서. 근데 이거 원래 해명을 하자면 초단이랑 계란님은 원래 운동하는 사람들이니까 변명을 하면은 보기 안 좋잖아. 그래서 어쩔 수 없는데 원래 계란님 지금 운동을 하면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제가 촬영 영상 보면 여기 뒤에서 계란이 운동하실 때 계속 막 물 챙기고 그러거든요. 이유가 있어요 이거. 그 계란님한테 물 드리면서 운동 적당히 하셔야 될 것 같다고 말하려 했거든? 그래서 물 들고 물 주면서 그 말을 하려고 대기 중이었는데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종국님만 딱 드렸는데요. 근데 진짜 원래 운동을 지금 하시면 안 되고 원래 재활운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재활운동을 하시던 것보다 더 많이 하셨어. 이렇게 계란님이 이렇게 상향곡선으로 몸이 좀 좋아지고 계시거든요. 저날 촬영하는 날 이만큼 운동을 하셨어. 이만큼. 왜냐면 아직 뼈가 붙기는 붙었는데 붙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많이 무거운 거를 하면 안 되거든요. 재활 실패한 거 부활로 가자고. 그럼 부활을 하려면 한번 죽어야 되잖아. 한번 죽으면 안 되잖아 사람이. 편집점. 그 뒤에서 저희 운동해 주시는 매니저님한테 계란님 저거 원래 저렇게 운동하면 안 되죠? 이러니까는 이러면서 근데 너 일부러 노래 홍보하려고 생각해봤는데 노래 홍보 안 했어 계란님. 일부러 근데 이슈가 약간 되고 있는 2000... 재미 이슈로 제가 장난으로 계란님한테 계속 계란님 운동 조금만 더 해주시면 안 돼요? 계란님 운동 조금만 더 해주세요. 저희 노래 홍보하게 빨리 이렇게 말했는데 속으로는 하면 안 되는데 전절부절했거든요. 일부러 노래 향색 레깅스 입으신 거라고? 이 노른자로 우기 다 이유가 있는 리즈너블한 행동이셨던 거야? 아 진짜 해명하고 싶다. 내 마음이 아파. 제가 대신 변명할래요. 저희 계란 아버지 다리가 무리를 하면 안 되고 어깨뼈도 무리하면 안 되는데 저희 노래 홍보한다고 가서 무리하셨던 거였습니다. 회복 후 계란님은 스스로 증명할 수 있다고? 회복을 한 다음에 증명을 하는 거잖아. 아직 회복을 안 하셨다고. 근데 진짜 그냥 순수 운동을 좋아하셔서 순수하게 운동을 사랑하셔가지고 지금 이러고 계신 거예요 계란님. 병원에서 무리하라 하지 않았지만 스스로 찾아가서 무리하고 해명하는 중. 약간 그런 거라고요. 재활보다는 종국님과의 운동이 더 중요한. 운동을 많이 사랑한 죄. 계란님한테 이거는 제가 정말 해명을 하고 싶어요. 이거 댓글로 막 해명하고 싶어. 너무 마음이 아파. 꼭 내가 보여줄게 이거를. 내가 이렇게 했어 계란님한테. 계란님 오늘 운동 진짜 고생하셨어요. 팔 안 좋으신 거 아는데 컨셉 때문에 자꾸 시켜서 너무 죄송했어요. 아 아닙니다. 그래도 방송은 잘 나온 것 같아 다행입니다. 이러니까는 괜찮다 이러는 거예요. 아 왜냐면 어깨랑 팔이랑 다리랑 다 무리하면 안 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해명을 하자면
정말 계란님은 우리를 위해서 뼈를 내주신 거야. 아 그리고 제가 종국님한테 되게 몰랐는데 신뢰되는 질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 옛날에 엑스맨에서 같이 우결하셨던 분 중간에 프로그램 안 나오시게 됐을 때 안 섭섭하셨냐? 왜? 나 몰랐어. 아니 나 순수하게 어렸을 때 진짜 너무 울었었어. 나 애기 때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너무 많이 물어봐서. 네 최근 짐종국 채널에서 제가 실례를 했던 부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잘 모르고 질문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살짝 웃고 넘기셨지만 이제는 남들은 다 하지 않은 질문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놀랬네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앞으로는 조금 더 검색을 해서 알아보고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냐면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의 의미로 제가 풀스쿼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량도 치겠습니다. 하프라고요? 아 엉덩이가 바닥에 닿아야 돼? 알겠습니다. 이렇게요? 이거 이상한데? 아니죠? 이 정도? 야 힘들다 이거. 아니 약간 여기가 살짝 쨍기는데? 이게 맛있게 먹은 거겠지? 아 진짜 하프로 한 개 하셨네. 잠깐만. 아 그런데 아 편집점! 어떻게 해야 적당히 실드하지만 적당히 유쾌하게 넘길 수 있을까? 계란이 덜 익었다고? 저희 사장님 지금 감동난 상태이시. 아 진짜요? 아 그치 걱정은 안 하지. 왜냐면은 막 계란님이 억지로 시켜서 한 운동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나는 뭔가 나 F라서 재활이 필요하다는 걸 살짝 어필했지만 재활이 필요한 거를 어느 정도 살짝 밈을 섞어서 너무 막 해명을 하면서 남들한테 그런 것도 안 하고 적당히 살짝 밈을 적절하게 한 것 같아요. 그냥 조롱에 잘 맞다고? 아프입니다. 됐어? 마음이 아프네요.